더 많은 받기를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 발동 제트 특수하고 제트 효과 함정 카드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예요. 투프라이트 더블 코스 효과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써보려고 합니다. 아 라듀린스야. 아 이거 궁금하니까 좀 써볼게요. 먹겠습니다. 어 되네? 먹어. 누구야? 잭백. 뒷면도 된다고. 야 대결 고성 뒷면도 된다는 그 전제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성인데. 한 평생이 지난. 얍. 이겼습니다. 베르피아에서도 NDR이 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신기하네. 또 전까지 세기하라. 어 이게 서치가 되니까 약간 전개를 덜 하더라도 이거 좀 쓰고 싶은데. 아니야 원래 사람은 욕망에 패배하는 법이야. 사람은 원래 욕망에 져야 하는 법. 드라고 스타페리아야. 엘프 지정합니다. 고민하고 생각 좀 할게요.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스파이트 더블 포스 제 겁니다. 줘. 줘봐. 그거 줘봐. 자, 어디 한번 던져 보시죠. 올라가고 올라가서 라시. 이게 일단 약간 미친 게 엔드페이지란 말도 없고 효과 부여라는 말도 없거든요. 일단은 데리고 온 이상 뭐 소재로 먹는 거에서 이미 효과 부여랑 그런 거랑 다 관련이 없긴 한데 효과가 아주 마음에 들어. 보통 한두 장만 넣으면 돼요. 내가 미쳐가지고 지금 세 장 넣긴 했는데. 여기서 정말 안 나오는 친구를 하나 꺼내야겠어요. 아야 멘토 물 내릴 시간. 안녕 바라봐. 메가루기와 아디오스. 자 물 내립시다. 딱 내려가. 아 잘했구만. 자 차원의 트입니다. 효과 고민하고 생각. 아 항상 원래 전개해야 되는데 항상 저 함정카드 설치하고 싶어. 저 어떡해. 나 저 함정카드 설치하고 싶어. 아